15장, 회차례죠. 15장. 461페이지, 만장 문화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만장 문화에 소문 소국 야라. 금 장행 왕정 하나니 제초 오이 벌지면 즉 여지하 니 있고 만장은 맹자 제자지요. 만장이 인자께 묻기를 소문 소국야라 소문 작은 나라입니다. 송나라는 송은 작은 나라입니다. 금에 지금 장행 왕정 하나니 지금 장차 왕도 정치를 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초 오이 벌지면 그 제나라와 초나라가 제나라와 초나라가 오 미워해서 그 송나라를 미워해 가지고 벌지 그를 정벌한다면 즉 여지하인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장이 오는 거성이다. 미워한다 할 때는 이제 거성이라는 거고 만장은 맹자 제자다. 만장은 맹자 제자이다. 송왕 언이 누울 언자인데요. 송나라 왕이 이름이 언이라는 거예요. 그 송왕 그 언이란 자가 항 멸등 벌설하고 일찍이 상자죠. 일찍이 등나라를 멸하고, 설나라를 정벌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등나라를, 그 송나라가 멸하고, 설나라를 정벌하였으며, 대초 위지병하야. 그 제나라와 초나라와 위나라의 병사들을 패퇴시켰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동나라가 그 대국인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의 병사들을 패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패천하하니 천하의 패자가 되려고 하니 요패천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의 패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작은 그 송나라가. 그러니 의즉 사시야 로다. 의심컨대 바로 이때인 것 같다. 이때인 듯하다는 거예요. 그 송나라가 왕정을 해가려고 하는데 그 제초가 미워해서 이를 정벌하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가 주변의 더 작은 나라들을 패퇴시키고 큰 나라들도 싸워서 이기는 전적을 가지고 그 당시 전국 시대에 패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인 것 같다. 타기 송 세가에 사기의 송세가에 보면은 언입 위군 11년에 그 언이 군이 된지 인군이 된지 11년에 자립 이왕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군으로 세워진 이제 11년이 지난 후에 그 송나라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패 대하야 취 오성 하고 동패제 동쪽으로 그 제나라를 패퇴시켜 가지고 취오성 다섯 개 성을 취하였고 다섯 개 성을 취했어요. 그 제나라 큰 제나라를 패퇴시켜서 다섯 개 성을 취하였고 남패 초하야 남쪽으로 초나라를 패퇴시켜 가지고 남쪽으로 초나라를 패퇴시켜서 취지 300리 하고 그 300리의 땅을 취하고 300리의 땅을 취하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패 위군하야 서쪽으로는 위나라 군사를 물리쳐서 위나라 군사를 물리쳐서 내여 대위 위 족곡이라 이에 제나라와 위나라와 더불어서 적국이 되었다. 제나라와 위나라와 더불어서 적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잠깐 그 당시 이제 전국 시대에 지도를 한번 보죠. 보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지금 산동반도인 데가 제나라고 그 밑에가 이 공자님이 나신 노나라고 노나라고 그 노나라하고 송나라가 조그맣게 붙어 있죠. 송나라가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 이 작은 소나라 송나라가 이 제나라 제나라를 동쪽으로 패퇴시켜 가지고 다섯 개의 성을 여기까지 가서 취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공격해가지고 300리의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쪽에 위나라가 있잖아요. 여기 위나라까지 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이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그 적군이 되었다는 거죠. 적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빨간 표시가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춘추오패고요. 춘추오패. 그다음에 전국시대 칠웅, 전국시대 칠웅으로 여기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서쪽에 있고 연나라가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칠웅이 있었어요. 춘추오패 전국 칠웅. 그 가운데 이제 송나라가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주요를 계속 보죠. 그랬는데, 적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성혈, 이, 위, 낭현하고 그 송나라 그이 왕인 그 언이 그만큼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방탕한 이 정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성혈 피를 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피를 담았냐면 이위낭 가죽 주머니에 피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매달고 현 매달고 그것을 쏴서 피를 가득 채워서 매달아놓고 그것을 쏘게 하면서 명활 명해서 말하기를 사천 하늘을 쏜다 사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피 가죽 주머니를 매달아놓고 쏘게 해가지고 그걸 사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음어 주 부인 하야. 그 술과 그 부인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술과 여자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신 간자 첩 가지하니 그 여러 신하 가운데 그 간자 간언하는 자 발음만 하는 자겠죠. 그런 자들을
문득 첩자요. 그런 자들을, 이 문득 그런 자들을 하지 쏘아서 죽였겠죠. 쏘게 했다는 거예요. 칼로. 칼로 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시에 이에 대후들이 모두 말하기를 걸송 이로다. 그 걸왕 걸주가 대표적인 그이 폭군들이죠. 그 송나라의 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걸송 걸송이다. 송길 부위 주소 위그 송나라가 그 주가 하던 행위 주소 위 주가 행하였던 바를 주가 하던 것을 부위 다시 하니 송나라가 그 걸과 주와 같은 그 폭군들이 하던 행동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불 주라 하고 그 주벌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후들이 그 걸송이라고 하고 나라가 그 주의 행동을 같이 하니 이런 자는 그냥 둘수 없다. 불가불 주라 그 주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제 벌송하니 그제 나라에게 고해서 총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제 나라에게 총을 칠 것을 고하니 왕원 47년에 그 송나라 왕원 47년에 제 민왕이 제 나라 민왕이 여 위초 벌송하랴 여 위초 위나라와 초나라와 더불어서 벌송 송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송나라를 정벌해서 할 왕원하고 그 송나라 왕원을 죽이고 수 멸송하야. 마침내 그 송나라를 멸망하게 해서 이 3분이라. 그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논하 가졌다는 거예요. 셋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그 언왕이 처음에는 그 세력을 강하게 해서 패자가 되려고 했던 뜻이 있었지만은 스스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폭군이 되자 여러 제후들로부터 주벌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 땅도 이세 나라가 나눠 가졌다는 거죠. 냉자왈, 상이 거박하실세.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임금이 거박, 박은 땅 이름이에요. 박에 거처 하실 때. 상왕께서 박이라는 곳에 거처 하셨을 때, 여갈 위린 이러시니 여갈 갈과 더불어서 위린 이웃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갈나라와 더불어서 이웃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갈이란 나라와 이웃을 하고 있었는데 있어야죠. 그랬는데 갈백이 그 갈나라를 통치하는 갈백이 방이 불사 오늘 그 방탕해서 불사 제사를 지내지
안커늘 방이 불사원을 탕이 타인 문지와에 그 탕임금이 사람을 시켜서 사인 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말하기를 하위 불사원 어째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그랬더니 그 갈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왈 무이공 희생야 의이다. 공 희생 바칠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왜 지내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제사에 바칠 희생이 없어서 제사를 모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이 사유지 우양하신대. 그래서 탕이 그 탕임금이 그들에게 소와 양을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소와 양을 보내줘서 희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와 양을 보내셨는데 갈배기 식재하고 그 갈배기 이것을 그 희생을 보내주니까 이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우불이 사원을 또 제사를 지내지 않거늘 그것을 먹어치워버리고 식재하고 우불이 사원을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이 우사인 문지와 탕임금이 또 사인 문지와 사람을 보내서 그 연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말하기를 하위불사원 어째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왈 무이공 자성야로이다. 그 갈백이 대답하기를 무이공 자성야로다. 공그 바칠 제사의 그 바칠 자성 앞에서 나왔었죠. 그이 서직 같은 그이 제수 공 곡식으로 된그 제수들 그 자성 바칠 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탕이 사박중으로 왕 위지 경 이어시는 그 이번에는 그 탕임금이 사박중으로 그 박당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박당에 계셨으니까 그 탕임금이 머물던 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박중으로 왕 가서 위지경 그들을 위해서 밭을 갈아줬다는 거야. 그 자성이 없어서 제사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에 쓸 곡식을 이 경작하도록 가서 밭을 갈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약이 괴짜요. 그밥 먹일 괴짜요. 괴사론이 여기 먹일 사자요. 먹일 사. 그 노인과 그 어린 자들이 노약자들이 괴사러니 그 박중이 와서 밭을 갈아주니까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들을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밥을 먹였어. 그러니까 그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갈백이 솔기민하여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솔기민하여 요, 기유, 주사, 소, 도자, 하야. 요, 이것은, 강요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죠.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 술과 밥과 기장과 그 벼, 이런 것들을 그
그 술과 밥과 기장밥과 쌀밥 이런 것들을 노약자들이 그 밭갈로 온 박중들에게 대접을 하니까 그것을 가서 빼앗았다는 거야. 갈백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술과 밥과 기장밥, 쌀밥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해가지고 탈지고대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죠. 주지 못하게 빼앗았어. 그런데 불수자를 탈지하더니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 주지 않는 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죽였어. 그런데 유동자, 어떤 그 동자가 있어가지고 이 서육향 이원을 그 어떤 동자가 있어가지고 그 동자가 그 서직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그 박중들에게 밭을 갈러온 박중들에게 대접하거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할지 아니 그 동자를 그 갈배기 죽여서 빼앗으니 기장밥과 고기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죽여서 빼앗아 버렸다는 거야 갈배기. 그랬는데 이것을 허에 이르기를 서경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서경에 이러한 글이 있는데 중회지고라는 그 글에 이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갈배기 구향이란 원수구자예요. 그밥 먹이는 자를 원수로 여겼다. 갈배기 구향 밥 먹이는 자들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서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차지 위안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유는 유계의 반절이다. 예로 읽었나 봐요, 옛날에. 유계의 반절이다. 성은 음이성이다. 성은 음이성이다. 아까 담을 성자죠. 피를 담아가지고 가죽주머니에. 그다음에 왕위지 그 박중들이 그들을 위해서 밭을 갈러 갔다는 거죠. 왕위지의 그 위자는 거성이다 하는 거예요. 위하다 이런 뜻일 때 거성이다. 그다음에 괴사 주사 지 사는 음이 사다. 밥을 먹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 사로 읽는다는 거죠. 식으로 읽지 않고 괴사 주사 지 사는 음이 사다. 요는 형성이다. 요 강요하다. 요는 형성이다. 그다음에 향은 식양의 반절이다. 식량의 반절이다. 그러면은 샹샹 이렇게 읽었나 봐요. 식량의 반절이다. 갈은 국명이요. 갈은 나라 이름이요. 백은 자기야라. 갈백할 때그 백은 자기이다. 벼슬이다는 거예요. 벼슬이다. 방이불사는 방탕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방종무도하야. 방종하고 무도해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방종무도해서 불사 손조해라. 그 손조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이다. 박중은
박당의 민중은 탕지민이요. 그 탕임금의 백성이요. 그 문장 가운데 나온 기민은 그 백성은 갈미이다. 그건 갈당의 백성이다. 갈백의 백성인가요? 수는 여야라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요. 향은 역괴하라. 또 괴짜와 같다는 거죠. 또한 먹이는 것이다. 먹이는 것이다. 선은 상소 중회, 회로 읽죠. 허 위의 반절이다. 상소 중회지 고야라. 상소 중회의 고함이다. 중회는 탕임금의 신하 이름이에요. 중회는. 그다음에 그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이 관리들에게 훈시를 하는 내용을 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탕임금의 이 신하인 중회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훈시한 내용을 적은 것이 상서 중회지고예요. 구향은 그밥 먹이는 자를 원수로 여겼다. 그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여 구향자 위구야라. 그 더불어 먹이는 자를 원수로 삼는 것을 말한다. 구향. 주자 말하기를. 서소위 갈백 구향은 서경에 이른바 서경 그 중해지고에 있는 갈백 구향이라는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갈백 구향이라고 하는 것은 약비 맹자지 언이면 만약에 비 없었다면 이거죠. 무엇이 없었다면 맹자 지연, 맹자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맹자의 지금 이러한 그이 탕림과 그 갈백 간의 그이 제사 문제로 오고 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인숙지 기곡절 여차지야. 사람들이 숙지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기곡절 여차, 그 곡절이 이와 같았음을 누가 알았겠느냐? 맹자께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서경의 중해지구에 나오는 갈백 구향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말로 지금 세조를 썼어요. 서경에는 그 내용이 없고 갈백 구향이라는 넉자만 있으니까 이거 뭐 먹이는 자를 먹여주는 자를 원수로 여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맹자의 이 말씀이 여기서 기록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잘알수 없었던 거죠. 위기 살시 동자의 경지하신대. 그 아까 맨 마지막에 그 동자가 그 기장박과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것을 죽이고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그 동자를 기살시 동자, 이 동자를 죽인 것 때문에 그게 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경지하신대. 그 상황. 탕임금이 그 갈백을 정벌했다는 거예요. 그죄 없는 동자를 죽였기 때문에 발나라를 정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진의 개활, 사해 아니 모두 말하기를 그 주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거예요. 사해진의 개활, 사해에 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비부 천하야라. 천하를 천하의 부유함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부 천하. 지금 한 임금이 갈나라를 정벌한 것은 이것은 땅을 빼앗거나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는 거예요. 그 모든 사회진에가 모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탕 임금의 갈나라 정벌을 비보천하에라. 그 천하에 그 부를 함해서가 아니다. 위필보 필부야라. 그 필보 필부를 위해서다. 그 필보 필부를 위해서 복수야라. 복수를 하신 것이다. 복수를 해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동자의 그 어린 동자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탕 임금이 그 갈백을 쳤다는 거예요. 위는 거성이다. 맨 위기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맨 위에. 비부천하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탕지심이 탕 임금의 마음이 비천하 위부, 이에 위비죠. 천하로서 부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를 부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욕 득지하라. 그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다. 천하를 부로 여겨가지고 그 부를 취하기 위해서 정벌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이 비부천하라. 탕이 시벌을 자갈로 제하사. 그 탕임금이 시정을 첫 정벌을 처음 하는 그 정벌을 자갈로 제하사. 갈나라부터 제자, 실의 제자는 이것도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갈나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정보를 이 갈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일정이 무저거 천하하니 11번을 정벌해서 그 갈나라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해갖고 주변에 그 백성들을 이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나라의 인군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11번 정벌을 했다는 거예요. 11개국을 정벌해서 했는데 무저거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무저거 천하니 천하에 이 황인금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동면이 정해 서이 원하면 동쪽으로 정벌하니까 서쪽 오랑캐들이 원망합니다. 동쪽을 공격하니까 서쪽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폭군은 제거해주지 않냐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남면이 정해 북쪽이 원하야 그 남쪽으로 정벌함에 북쪽 그 사람들, 북쪽 오랑캐들이 또 원망해서 그 동이 서융 또는 서이 여긴 서이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동이 서융 남만 북쪽 뭐 이렇게 지금 네 군데에 그 변방 사람들을 칭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따로 불렀어요. 이게 여긴 좀뭐 서융이라고 안 하고 서이라고도 하고 동이라고도 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오랑캐라고 해석하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동쪽을 치면 서쪽 사람들이 왜 우리는 큰 임금이 오시지 않냐 또 남쪽을 정벌하면 북쪽 사람들이 왜 우리는 바로잡아주지 않냐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하라고 하냐? 해위 와오하야.
어째서 우리를 뒤로 하는가? 어? 위후왕. 어째서 우리를 나중에 정벌하느냐 이 소리예요. 어째서 우리는 나중에 정벌합니까 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 망지 야 대한지 망우야 하다. 그 백성들의 바라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 와서 우리나라도 정벌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민지 망지. 그것이, 뭐뭐 같다는 거예요? 대한지 망우와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이 돼가지고, 귀시자 불기하며, 시장에 가는 자들은 그치지 아니하며, 그치지 아니하며, 어디, 정벌을 하러 오니까, 뭐, 적군이 쳐들어와서, 뭐, 피난 가는 게 아니라, 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어. 또, 운자, 불변. 그, 운자, 김매는 자들도 변화하지, 동요하지 않거늘. 운자 불변 이연을 시장 가는 사람 시장 가고 또 농사일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자기 농사일을 봤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탕왕이 탕임금이 자기 나라를 정벌해와도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거늘 주기군, 조기민 하신대. 그 포악한 인군을 주벌하고, 주기군. 그 다음에 조기민, 그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조문하신대. 지금이 그 정보를 해서 그 포악한 인군은 주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백성들은 다 위로하고 조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시우강이라. 여시우강이라. 대열강이라. 마치 시우, 그 때에 맞춰 내린 그 단비를 시우라고 그래요. 아주 알맞은 때에 오는 비. 그 마치 단비가 내리듯이, 시우가 내린 것과 같이, 빈이 대열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 서해 왈그 허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해 아후 하모니 그어 해자는 기다리다 기다릴 해자야 해 기다리다 우리 임금을 기다리니 우리 임금이 오시기를 기다리니 이 소리죠. 후례하시면 그 임금이 오시면 우리 임금이 오시면 기 무벌 아하니라 그 형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서경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탕임금이 정벌하러 오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임군을 기다리니, 우리 임군께서 오시면은, 지금과 같은 폭정에 포악한 형벌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그 서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개는 벽시하라. 앞에, 자, 발로, 제하사, 발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제는 또한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시작이다. 11정은 토정 11국나라. 그 갈로부터 11번 정벌했다고 한 것은 그 정벌한 바가 토정, 정벌한 것이
11 국야나 11개의 나라인 것이다. 여는 이현 전편하다. 그 나머지는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전편에 보인다. 이미 전편에 보인다. 이미 전편에. 이게 지금 그이 탕임금이 그 가을 나라로부터 정벌하는 내용이 그 앞에 우리가 읽은 양해왕하 11장에 네, 그대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거기에 앞에 전편 양해왕하 11장에 더잘 나타나 있다. 이런 말을 여기 지금 적었어요. 신한 진씨 말하기를, 차 상행 왕정, 이 왕지사야라. 이것은 상임금이 왕도 정치를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왕의 일이다. 이것은 왕도 정치를 행하였으니 이것은 왕이 행하는 일이다. 상임금께서 왕도정치를 행하신 것이로 이것은 왕자의 하는 일이다. 그 왕도정치를 행하는 왕이 행하는 일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 유유 불이신이언을 유유 불이시언을 동정하사 동정하사 수궐 사녀 하신대. 유는 바소자와 같아요. 그 신하로 복종하지 않는 불이신 신하가 되고자 하지 않는 바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을 그 동쪽을 정벌해서 수궐 사녀하신데 그 사녀들을 편안하게 하셨는데 편안할 숫자예요. 동쪽을 정벌해서 신하로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정벌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선비들과 그 부녀자들을 그 편안하게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궐 현황하야 소아 주왕 견후하야 유 신부우 대욱주하니. 이 비자는 광주리 비자예요. 광주리에 담는 것을 얘기해요. 궐현황 검고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검은색과 황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소자는 이을 소자인데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 주왕 우리 주왕을 그 검은 비단과 황색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와서 우리 주왕을 섬겨서 소아 주왕 견후하야 견후 그 주왕의 그 아름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견이라는 것은 피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 신부 대욱 주한 그래서 큰 도읍인 대욱 주나라의 큰 도읍인 주나라의
신부, 신하로 와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하로 와서 복종하니. 신하로 와서 복종하니. 그러니까 동쪽으로 정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녀들이 광주리에 검은색 비단, 황색 비단을 담아와서 우리 주 임금이다 하고 섬기면서 그 주임금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받아가지고 그 주나라의 대읍에서 그 신하로 복종한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 군자는 실현황 우비하야. 그 군자들은 실현황 우비하야. 그 현황, 검고 검은색과 황색의 그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서 실 현황 우비하야. 그 검고 황색의 검은색 황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영기 군자하고 그 군자를 맞이하고 와서 군자를 맞이하고 그 정벌해온 그 군자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기소인은 그 소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반사호장으로 그것도 그 군인들을 병사들을 이 대접하기 위해서 그 대소쿠리에 밥을 가지고 담고 그 다음에 포장, 병에 그 음료를 담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릇에, 대그릇에 밥을 담고, 또 병에 음료를 담아가지고 와서, 이영기 소인하니,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 소인들을 맞이하였으니, 구민 수하지중하야. 그 백성들을 수하지중, 그 물불 가운데서 구해서, 그러니까 수하지중은 도탄에서 구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그 도탄 가운데서 구해서 쉬기 잔이 이의니라. 그 반악한 자를 취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잔악한 자를 취했을 뿐이었다라고. 사는 의미 사다. 아까 그이 반사할 때그 사는 의미 사라는 거야. 안 주소 무성편에. 그 주소, 서경 주소에 그 무성편을 안 살펴보면 이 소리죠. 거기에 계무왕지원 이언을, 거기에 무왕의 말씀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계무왕지원 이언을, 그 무왕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는데, 맹자 약기문을 맹자께서 그 문장을 요약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요약하기를 여차 하시다.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왕이 줄을 정벌해서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서경 주소 무성편에 있는데, 그 무왕의 그 말을 지금 맹자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여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연이나 기사 시여 금서문 분류하니. 근데 그 말이 그 거기에 실린 글 소리죠. 그 글이 시여 금서문, 지금 서경의 글, 그 때로는 지금 서경의 글과 분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
때로 여금서문과 때로 그 지금 서경의 글과 같지 않으니 금고의 차 문해지 않아라. 그러니 지금 우선 금고 지금 우선 의 차문 이 글에 의거해서 해지 해석한다. 지금 우선 이 글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유소불이신은 맨 처음에 나왔죠. 유유불이신이라고 돼 있죠. 신하로 이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위 교주 위학이 불이 주신자라. 조주 위학 그 주가 악을 행하는 것을 도와서 주가 악을 행하는 것을 도와가지고 불이 주신 주나라 신하가 되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다. 주나라 신하가 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는 여 비와 관이라. 여기 비는 그 비, 광주리 비자예요. 그 대광주리와 같다. 현황은 폐하라. 검고 누르다고 하는 것은 패배기다. 검은 비단, 황색 비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물, 패배. 소는 개하니 소는 잇는다고 하는 뜻이니 이을 소자요. 그러니 유언사야라 섬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섬긴다는 말과 같다. 아까 소아주왕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왕으로 섬긴다. 언기사녀 이비로 성, 현황지, 폐하야, 영, 무왕이 사지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그 사녀들이, 이 비로 성, 현황지, 폐하야, 그 광주리를 가지고, 그 검고 황색의 패백을 성, 담아서, 성, 권한지, 폐하니. 그, 검고, 누런 패백을 담아가지고, 와서, 영, 무왕이 사지하라. 그, 주를 정벌하러 온 무왕을 맞이해서, 이 사지하라. 그를 섬기는 것.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인이 왈, 상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주왕, 우리 주왕이라고 한 것은, 유상서 소위 아후야라. 상서에, 그 서경 상서에, 이른바 아후라고 한 것과 같다. 우리 임금님이라고 한 말과 같다. 여기, 우리 주왕이라고 한 말이, 그 서경, 상서에 나오는 아후라고 뒤에 지금 아까 나왔었죠. 해 아후 후레 그 아후가 바로 그 주왕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휴는 리아라 아름다운 것이다. 견휴라고 했었죠. 견휴.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무왕이 능순 천휴명 무왕께서 능히 그 천휴명,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천명인데, 이것을 이제, 더, 이 아름답게 표현해서 천휴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명을 순위해서, 능히, 따라서, 이 소리죠. 왕이 능히 그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라서
그것을 섬김 하지자. 그것을 섬기는 자가, 그를 섬기는 자가 개견휘하라. 모두 다그 아름다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견휴라는 말이 그 아름다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왕이 그 아름다운 천명을 받아서 지금 주를 정벌해서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 무왕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모두 그 우왕이 받은 아름다운 천명을 그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유신부 대업주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귀복야락, 돌아와서 복종하는 것이다. 돌아와서 복종하는 것이다. 맹자 우석 기의야사. 맹자께서 또그 뜻을 해석해서, 맹자께서 또그 뜻을 해석해서, 언, 상인, 문, 주사지, 대하고, 각이, 기류, 상영자는 이 우왕이 그 고민, 수화지 중 하사, 취기 잔민자 주지이 불이 보학이라. 맹자께서 또그 뜻을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나라 사람들이 군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 주사 지뢰. 그 주나라 군사들이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성나라 사람들이 그 주나라 군사들이 정벌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각이 기류 상영자는 각기 그 유로서 서로 맞이한 것은, 군자는 군자대로 비단의 그이 패백을 갖춰서 맞이하고, 또 소인들은 아까 밥과 음료를 가지고 맞이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기 부류에 따라서 맞이한 것. 그것은 이 무왕 능 군민어 수화지 중하사. 그 무왕이, 능이 백성들을 그 도탄 가운데서 구해서, 구원해 주어서, 칠기 잔민자 주지. 그 백성들을 잔악하게 한 자를 주벌. 그 취해서 칠기 잔민자, 그 백성들에게 잔악하게 한 자를 취해서 주지. 그들을 주벌하고. 이 불이 포악이라. 더 이상 그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만 그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한 그러한 이 폭군들만 주벌하고 불의포악, 포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벌하러 와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포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정벌하온 그 주나라 군사에 대해서 각기 부류에 따라서 잘 대접해서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네. 군자는 위 제위지인이요. 제위,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군자들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소인은 위 제민야라. 소인은
백성들을, 태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패배를 받아서 또 그들의 해당하는 그 군사들의 지도자들을 맞이해서 영접하고, 그 백성들은 이 일반 백성들은 밥과 음료를 가지고 거기 일반 병사들을 맞이했다. 이런 소리겠죠. 대서의 왈, 대서의 왈, 태서의 왈, 태서. 태서, 서경, 주서에 있는 태서예요. 큰 맹세라는 뜻이죠. 큰 맹세. 무왕이, 이 주를, 정벌하면서,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한, 맹세다. 그래서 태서라고요. 태서에 이르기를 왈 아무를 유양하야 우리들의 그 위엄을 위무를 떨쳐서 유양하야 떨쳐서 침우지강하야 그저 국경을 지경을 국경을 침략해서 우리들의 그 위무를 떨쳐가지고 저 국경을 쳐들어가서 즉 치우잔하야 그 잔악한 자를 취해서 그 잔악한 폭군의 주 그것을 취해가지고 살벌 용장한 그 살벌한 공을 베푸니 살벌 용장한 그러니 우탕 유광이라 하니라 그 상임금에 비해서 상임금의 이게 지금 그 무가 주를 정벌하는 내용이니까 그 앞에 상이 거를 정벌한 그것에 비해 봐도 빛나는 거예요. 아주 이 빛나는 일이다. 더욱 빛남이 있다. 상임금보다 빛남이 있도다. 이렇게 이 태서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함이. 태서는 주서이다. 태서는 주서이다. 금 서문이 역 도의 아니라 지금 그 서경의 글 또한 조금 다르다. 금문상서가 있고 고문상서가 있죠. 그래서 또 금문에는 있고 고문에는 없고 서로 좀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이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온 무왕이 위무 분양하야. 그 무왕이 그 위무를 떨쳐서, 떨칠 분자죠. 무왕이 위무를 떨치시어서, 침피 주지 강개하야. 그저 주의 그 국경을 침략해서, 저그 폭군인 주의 국경을 쳐들어가서 칠기 잔적 그 잔적을 취해서 그 잔적한 자를 취해서 그 주를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살벌지공이 그를 살벌한 그 분노가 인이 장대하니 인하여 크게 베풀어졌으니.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폭군 주를 정벌해서 그 잔악한 자를 처벌한 것. 그것이 그 살벌한 공이 이로써 아주 장대하게 되니 비어 탕지 벌거래. 그 탕임금이 벌을 정벌한 것에 비교하며 이 소리죠. 우유 광원이라 또 빛이 있었다.
그 탕임금이 고를 정보란 것에 비교해 보더라도 더욱 빛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차하야 이것을 인용해서 이중 상원 취기 잔지의 하신이라 하신이라 이것을 인용해서 상문의 그 잔악함을 잔악한 자를 그 취하였다는 그 뜻을 증명했다는 거야. 이것을 인용해서 상문의 그 잔악한 자를 취하였다는 뜻을 증명한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차는 무왕 행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아까 마찬가지네요. 지난 지시 맞서 이것은 무왕이 왕정을 행한 것이니 왕도 정치를 행한 것이니 이것은 또 왕자의 일인 것이다. 불행 왕정 운이 언정 그 왕정을 행하지 않을지언정 있어요. 불행 왕정 운이언정 그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을지언정 구행 왕정이면 그 만일 구자야 만일 왕정을 행한다고 한다면 사해진의 계 고수이 망지하야 그 사해 아니 그 사해 아니 모두가 고수 머리를 들고 이 망지하야 다 바란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위군하리니 그를 인군으로 삼고자 할 것이니 그를 인군으로 모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제초수대나 그 제나라와 초나라가 비록 크다고 하지만 하외 언일이요 뭐 두려워할 게 있겠는가? 뭐 두려워할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송이실 불행 불능행 왕정이라 그 송나라가 실제로 그 왕정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 과위제 소멸하야 과연 제 나라에게 멸망을 향해서 위제 소멸 위에이소삐죠 제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언이 그 송나라 왕언이 주사하니라 도망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달아나다가 죽었어. 윤씨 말하기를 위국자 능 자치이 득 민심이면 위국자 할위자는 치자와 다스릴 치자와 같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위국자가 능 자치이 득 민심이면 능이 스스로 잘 다스려서 득 민심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즉 천하 개장 기왕지하야 천하가 모두 장차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죠. 천하가 모두 장차 그에게 돌아가서 한기 정벌지 불안냐니 그 정벌해 주지 않는 거 한기 정벌지 불조야 그 정벌을 일찍 해 주지 않는 거죠 그 일찍 정벌해 주지 않는 것을 한탄할 것이니 그 일찍 정벌해 주지 않는 것을 한탄할 것이니 상하 강국지 족 외제리오 오히려 상자예요.
오히려 어찌 강국을 좋기 두려워하겠느냐? 어찌 강국을 좋기 두려워하리요? 구불자치 강약지세 얹으면, 그 만일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강하고 약한 그 세만 말한다면, 그 패자의 이 강약의 그이 세력만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시 가외의 이익이라. 이는 가외의 두려워할 만할 뿐인 것이다. 이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다. 경원 보시 말하기를 윤씨 서유진, 그 윤씨가 이 내용을 다잘 설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설했느냐? 후세에 미국이 불사강하고 그 후세에 그 미국 나라를 다스리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단이 강대 이회자지 병이라. 다만 그 강대함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그 병통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고 다만 힘만 강대한 것, 국토만 큰 것,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병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능 반시도의 구지역이면 진실로 능히 이 도를 거슬러서 반시도 이 도를 거슬러서 구지역이면 그것을 나에게서 구한다면 스스로 밖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인자지화 부족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진자가 과연 적이 없고 인자무적, 인자지 무적과 그다음에 이 제왕지도 시성 제아이라. 그 제왕의 도도 바로 참으로 나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겉으로 힘센 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도를 거슬려서 나에게 스스로 통치자 스스로 자기에게서 구한다면은 그 어진자가 적수가 없고 또 제왕의 도도 참으로 나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 그것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군 조시주 수덕 무소 포만 보강이라. 무엇을 물었냐면은 그 조시주의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수덕, 덕을 닦는 데는 작은 것이 없고 수덕 무소. 그다음에 포만 아주 사납고 거만한 거죠. 거기에는 강함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 조보지라는 자가 와에 밥을 했는데, 조보지라고 하는 자는 북송 때의 학자예요. 귀뢰자라고도 칭했는데, 이 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뿌덕 무소 이네 자는 덕을 닦는데 작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수덕 무소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능 수덕 즉 고가 돼요. 능이 덕을 닦으면은 능 수덕 능이 덕을 닦으면 고가 돼요. 작은 것이 크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닦는 데는 작은 것이 없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잘 닦으면 아 그게 큰 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 닦는 데는 작은 것을 가리지 말라 이 소리죠. 그다음에 포만 무강은 이 넉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수덕이면 그 덕을 닦는 자를 만나게 되면 있어요. 그 덕을 잘 닦는 것을 닦는 자를 만나게 되면 즉 강필약이라. 그 강함도 반드시 약해진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세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덕을 받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강한 것도 약하게 된다. 그런 듯이 포만 무강이라는 거야. 그 포악하고 사납고 거만하면은 강한 것이 없다. 강한 것이 없어. 오히려. 그 뜻이라고, 지금 이것을, 수덕, 무소하고 포만 무강에 대한 이 뜻을, 여기 해석을 다시 한번 해서 덕치 인정. 이것을 주장한 것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